요즘 한국 드라마는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지요.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면 드라마의 주인공들처럼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세종 한국어 회화. 오늘도 역시 드라마로 보는 한국어로 시작합니다. 진짜 장난하나 지금? 아 최남도! 아, 죄송합니다. 아, 형,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. 연기 된다면서요. 아, 왜? 이거 60년대 이거 신성일 선생님 스타일. 형, 촬영 중에 끼어들지 마세요. 그냥 조용히 지켜보세요. 아셨죠? 지금처럼 말고요. 첫 번째 대사만 다시 편하게 해보세요. 요즘 스타일로. 연기 톤부터 보게. 저기요, 그 대사를 쳐주셔야 제가. 하셔야지 한다. 그냥 하세요. 드라마 속 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드라마로 보는 한국어 보셨는데요. 오늘 수업의 주제는 공공예절입니다.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 공연이나 영화를 보러 갈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? 주원과 메이의 대화를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.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? 8시 공연이니까 7시쯤 공연장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? 보통 20분 전에는 입장을 해야 돼요. 좋아요. 그런데 제가 클래식 공연을 보는 게 처음이에요. 그래서 좀 떨려요. 혹시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? 아니요. 특별히 준비할 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음료를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? 아니요. 보통 공연장에서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런데 물은 괜찮아요. 네, 알겠어요. 내일 만나요. 여러분은 한국 공공장소에서의 예절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?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데요. 이런 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?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국어로 이야기할까요? 먼저 공공예절과 관련된 어휘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. 박물관, 도서관, 극장 등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인데요.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림을 보고 함께 말해볼까요?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?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? 뛰어다니고 있어요.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요? 뛰지 마세요. 박물관에서 뛰면 안 돼요.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?
도서관에서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고 있네요. 이런 경우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. 떠들지 마세요. 도서관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. 다음은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. 버스 정류장은 금연 구역이죠. 그런데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. 이런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담배 좀 꺼주시겠어요? 버스 정류장에서는 담배를 피우시면 안 돼요. 지금까지 공공장소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아봤는데요. 이어서 주원과 메이의 대화에 사용된 표현을 확인해 볼까요? 두 사람은 무엇을 보러 갈 거예요? 맞아요. 두 사람은 클래식 공연을 보러 갈 거예요. 그런데 주원은 전에도 클래식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? 아니지요. 주원은 클래식 공연을 처음 봐요. 그래서 주원이 메이에게 준비할 것이 있는지를 질문하자 메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. 특별히 준비할 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이 말에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표현이 있습니다. 뭐뭐 하지 말다인데요. 지 말다는 동사와 함께 사용하는데 어떤 일이나 동작을 하면 안 됨을 의미합니다. 공원에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요? 없죠?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. 그런데 저도 쓰레기를 안 버릴 거예요. 다른 사람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럴 때는 우리 모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예문 함께 볼까요? 공연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. 길이 막히니까 택시를 타지 맙시다. 다시 두 사람의 대화로 가볼까요? 두 사람이 보는 클래식 공연이 몇 시에 시작해요? 네, 8시에 시작하지요. 그래서 7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. 7시면 너무 일찍 아니에요? 왜 7시로 약속을 했을까요? 맞아요. 메이가 보통 20분 전에는 입장을 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. 여기서 입장을 해야 돼요 S인 아야 되다, 어야 되다, 여야 되다는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사용하여 이 동사나 형용사의 내용이 없으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것일 때 사용해요. 가다와 같이 다 앞에 모음이 아나 오로 끝나는 동사에는 아야 되다를 사용하고 아나 오가 아닌 모음으로 끝나는 동사에는 어야 되다를 사용합니다. 그리고 또 여야 되다는 하다로 끝나는 동사에부터 공부해야 되다, 일해야 되다처럼 보통 해야 되다로 쓰입니다. 다른 문장을 보면서 좀 더 알아볼까요? 아침마다 이 약을 먹어야 돼요.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을 꺼야 돼요. 이번에는 지금까지 공부한 표현을 사용해서 대답하는 연습을 해볼까요?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. 시험이 있으면 뭘 해야 돼요?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. 살을 빼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? 운동해야 돼요. 식단 조절을 잘 해야 돼요. 외국 여행을 가려면 뭘 해야 돼요?
비행기 표를 사야 돼요. 여권을 신청해야 돼요. 가수는 어때야 돼요? 노래를 잘해야 돼요.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. 어때요? 별로 어렵지 않죠? 공공예절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 기억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. 우리 내일 몇 시에 만날까요? 8시 공연이니까 7시쯤 공연장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? 보통 20분 전에는 입장을 해야 돼요. 좋아요. 그런데 제가 클래식 공연을 보는 게 처음이에요. 그래서 좀 떨려요. 혹시 제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? 아니요. 특별히 준비할 건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 아, 음료를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? 아니요. 보통 공연장에서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런데 물은 괜찮아요. 네, 알겠어요. 내일 만나요. 예절이란 공공장소에서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일상생활을 할 때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예절을 지켜야 하는데요. 세종 한국어회화 애청자 모두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공예절도 잘 익힐 수 있길 바라며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! 이러시면 안 되죠. 연기 된다면서요. 아, 왜? 이거 60년대 이거 신성일 선생님 스타일. 형, 촬영 중에 끼어들지 마세요. 그냥 조용히 지켜보세요. 아셨죠? 지금처럼 말고요. 첫 번째 대사만 다시 편하게 해보세요. 요즘 스타일로. 연기 톤부터 보게. 저기요. 그 대사를 쳐주셔야 제가. 하셔야지 한다. 그냥 하세요.